3라운드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경기를 목동 442 포메이션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뮤지스 골키퍼 포팩의 김은솔, 이수빈, 박다혜, 서현수, 중원의 한철인, 장창, 김우리, 이예은, 그리고 전방에는 김소희와 유영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시청 네. 442 포메이션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뮤지스 골키퍼 포팩의 김은솔, 이수빈, 박다혜, 서현수, 중원의 한철인, 장창, 김우리, 이예은, 그리고 전방에는 김소희와 유영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김현주, 중원의 김지원, 권한을, 심효정, 반도영, 그리고 전방에는 송세진, 남경민, 박예나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지고 K리그 3라운드 경기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운상무,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철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공간을 동료들에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서 심효정 오른발 슈팅. 네. 자, 높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슈팅을 계속해주고 또 수비 시에는 조금 전에 반도영 선수처럼 이렇게 수비에 가담을 해주는 그런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유영아 잘 빠져나옵니다. 네. 유영아. 자, 유영아 네, 잡아놓고 과연, 반대편! 자, 지금 혼자 상황! 수비 클리어링! 아, 정말 골라인을 어떤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인터치로 박스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 이제 패스를 시도했지만 김소희 선수가 넘어지면서 네. 네,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태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정말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아름 반대편 네, 좋아요. 혼전 상황. 자, 마지막 수비 클리어링. 뮤지스 골키퍼 네, 맞았나요? 일단은 가장 유력한 상황은 그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달려가는 김소희 선수와 박예나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 왼손인지 혹은 오른손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PK를 준비하는 김소희. 골문에는 권혜민 골키퍼. 김소희. 네. 막아냈습니다. 권혜민. 권혜민 선수. 네. 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권혜민 골키퍼가 먼저 발이 나왔다는 판정이었고요. 새로 된 수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소희. 김소희 네, 슛! 또 한 번! 아하! 결국 들어갔습니다. 김소희 첫 득점! 아, 정말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코스도 정확하게 그대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권혜민 골키퍼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고요. 그리고 김소희 선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조금 어려웠지만 네. 결국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권혜민 선수가 또 한 번 막아낸 네. 줄 알았어요. 자, 시청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런 장면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혼전 상황 김소희의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장창 왼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장창 선수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슈팅 장면이었어요. 네, 다시 네. 보실까요? 이 장면. 자, 그대로 한번 왼발에 얹어봤던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집중해요, 맨투맨. 반도영. 지수.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헤딩! 골! 동점골! 아, 지금은 와, 이 헤딩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아, 지금 남경민 선수로 제가 보였는데요. 네네. 정말 멋진 환상적인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남경민 선수의 헤더 이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경기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서는 많은 부분 이렇게 헤더를 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세트피스에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낸 건 남경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권혜연 해설위원과 제가 이 남경민 선수의 헤더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장면, 아, 지금 볼이 남경민 선수의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왔는데 저 헤더가 가능합니까? 정말 멋진 헤더. 네. 뒤로 점프를 하면서 방향만 바꿔놓는 아주 좋은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헤더는 이제 뮤지스 골키퍼도 참 반응하기가 어려운 슛이었어요. 그렇죠. 남경민 대박 멋져. 네. 아, 정말 대박이었어요. 저 헤더는 정말 자, 김소희의 오른발 슈팅! 크로스 아, 골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굉장히 기습적인 네. 슈팅이었는데
저는 권혜미 선수가 크게 반응하지 않길래 아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방향이 조금 많이 틀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 벤치에서는 네. 쫄렸을 거예요. 네. 괜찮나요 이런 거? 아 자꾸 자, 저는 네.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1. 두 팀 모두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서울시가 쫄려서 쫄면을 네. 이거 약간 옛날에 이제 뭐 우울할 땐 울면 같은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네. 예. 방금 진짜라고 진심이 나왔는데 그대로 방송에 다 나갔어요. 네. 아, 지금 패스미스 그리고 김민지 슈팅!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아, 이거는 김민지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이 공을 뺏은 이후에 정말 과감하게 슈팅까지 이어지는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서현숙 선수의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김민진 선수가 이 볼을 잡자마자 측면에서 스피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권한을 한번 접어놓고 권한을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권한을 박스 안쪽 진입 반대편 마지막에 스피드 해봤는데요. 패스는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김우리 한 차례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오른쪽 들어갑니다. 해봤는데요. 패스는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김우리 한 차례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오른쪽 들어갑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1 다시 한번 리드하는 서울시청. 아 지금 네 다시 봐야 알겠지만 네. 오, 정말 이 스피드를 살린 이 김우리 선수에게 갔던 이 공 정말 장찬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것을 또 정확하게 크로스까지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 시즌 득점 장면에서 참 골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 들어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장면 그만큼 각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유영아 선수가 돌려놓는 이 과정 너무나 완벽했어요. 김우리 선수의 크로스 완벽했고요. 네 정말 김우리 선수가 이 정확하게 보고 크로스를 올려줬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와 네 자 지금은 한아름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아름 선수도 아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네. 정말 이 지금은 저 정도로 각도가 틀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영아 선수의 에너지가 네,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볼을 이어봤습니다. 곧바로 원터치 높게 류지수. 당황하지 않고 잡아서 B진영에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다가 네, 자, 기회예요. 한채린 왼발 슛! 권혜민 골키퍼의 네. 정면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좋은 장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크로스 뒤쪽으로 흐릅니다. 흘려졌고 오른발 슛! 펀치! 자, 아직 있어요. 넘어졌습니다. 자, 휘슬 울리지 않고 우선 클리어링. 여전히 보은상무 공격 이어나갑니다. 한아름 왼쪽 아 지금 마지막에 휘슬이 또 한 번 울립니다. 자 지금 남경민 선수와 그리고 류지스 골키퍼가 자, 두 명의 선수가 볼을 보고 달려갔는데 남경민 선수와 류지스 골키퍼 아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두 선수가 강한 자 헤딩 권한을 클리어링 멀리 가지 않았고요. 네.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오, 이런 슈팅 좋아요. 자 그리고 한채린이 기회를 이어봤습니다. 한채린 왼발 크로스 자 유영아 네, 유영아 자 유영아 왼발 오우. 마지막까지 발을 뻗어봤지만 권혜미 골키퍼가 이 공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아 선수의 저런 유연함 그리고 이 공을 끝까지 지켜내는 너무 좋은 장면 네 아,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흘렀는데요. 상황 높게 띄웁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파라생명 2021 WK리그 3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1로 서울시청이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